입시 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 2015년 11월 둘째 주에 입시 핫이슈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SNS상에서 드러난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영역은 국어 A와 수학이었습니다. 탐구 영역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나 생명과학 1, 한국지리 등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모두 지난해 수능, 올해 6월, 9월 두 차례의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돼 이들 영역의 고난도 문항을 맞추느냐가 상위권 대학들을 발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의뢰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에 2013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발표하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2일 통보됩니다. 교육부가 대학평가에서 하위 그룹에 속한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기관 등으로 기능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이 그룹에 포함된 대구 경북권 대학의 선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2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가운데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직업교육기관, 교육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기능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D2등급을 받은 대학은 내년부터 10에서 15% 정원을 감축하고 신규사업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과 장학금 대출 제한을 받게 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위권 그룹에 속한 지역대학 가운데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여의치 않으면 기능 전환 등의 선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대학을 대학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배불리기식 의미 없는 신입생 모집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2015년 11월 둘째 주 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